예, 장주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박진배의 공간 그 스타일 그 코너에서 그 스위스의 그 아미 나이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은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. 1884년 스위스의 이바크 마을, 24세 청년 카를 에스너가 자신의 그 조그마한 공장에서 다용도 칼 하나를 만들었다. 그리고 1891년 독일제 장비를 주로 사용하던 스위스 군대에 납품할 그 기회를 갖게 된다. 초기에 공급된 칼은 그 군인들이 뭐 통조림을 따거나 소총 등의 장비를 수리하는 용도로 제작이 되었다. 다소 거칠고 무거웠지만 점차 무게를 줄이고 다양한 기능을 첨가하며 변모를 거듭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다용도를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예 그래서 탄생이 된 것이다. 오늘날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97년 캔 오프너, 스크루 드라이버, 코르크 스크루 등이 첨가가 되면서다. 1909년부터 그는 어머니 빅토리아의 이름을 따서 상표명을 빅토리 녹스로 이렇게 또 사용했다. 하나의 틈새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기대감과 감탄, 그리고 또 아주 치밀한 내부 구조의 진술을 보여주는 정밀함은 이 제품의 또 자랑이다. 이제까지 한 350여 개가 넘는 다른 모델을 출시하면서 인기 없는 기능은 또 없애고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계속 대처해 왔다. 시대에 맞추어서 최근에는 USB 포트나 레이저 포인터, 또 골프 티 등이 첨가된 제품을 또 출시했다. 스위스 그 아미 나이프는 나사의 우주선에 또 실리고 뉴욕의 그 현대 미술관의 연구 소장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다. 1980년대의 인기 드라마였던 맥가이버의 칼로도 잘 알려져 있다. 브루스 웰리스 주연의 영화 아마겟돈에 등장하는 그 행성 시추선 정면에 빅토리 녹스 로고가 새겨진 이 제품의 정밀함과 탁월함에 대해 은유일 것이다. 스위스의 아미 나이프는 또 깔끔하고 우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는 또 단어이기도 하다. 구글에서 근무하다가 야후의 CEO로 자리를 옮긴 머리사 메이오는 구글은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복잡함은 갖고 있지만 그 우아함과 간결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그 말을 남기기도 했다. 계속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명품의 여정은 늘 흥미롭다. 지난 500년 동안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스위스 군대의 무기는 이칼 하나면 충분하다. 이 글을 쓰신 분은 뉴욕 FIT 교수, IME대 명예 석좌 교수의 이야기입니다.